본 리뷰 제품은 김영민 군에게 제공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민 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학도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카드는 피닉스 신페이 덱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카드는 바로 이 피닉스 신페이 덱입니다. 피닉스 신페이 덱은 독일에 있는 카드샤크라는 회사에서 낸 한정판 피닉스 커스텀 덱입니다. 그럼 어떠한 카드인지 영상 상단이나 설명에 있는 링크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피닉스 신페이 덱은 카드샤크에서 처음으로 낸 시그니처 시리즈로서 일본인 마술사 신페이 카츠라가와 협력하여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앞면에는 신페이라고 영어와 한자로 적혀 있으며 다크사이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뒷면은 진한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며 스프레드를 했을 때 마치 피아노 건반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본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구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일반 피닉스 덱과 동일합니다. 카드 빙고가 그려진 광고 카드 한 장과 블랭크 페이스 한 장, 피닉스가 그려진 조커 두 장, 그리고 본 카드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일반 피닉스 덱과 동일합니다만 이 카드의 진가는 뒷면을 패닝하거나 스프레드를 했을 때 나타납니다. 뒷면을 패닝했을 때 아주 깔끔한 느낌이 들며 그리고 스프레드를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아노 건반을 형상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드 재질은 말할 것도 없이 피닉스 덱 좋은 점 그대로입니다. 카드 컨트롤이나 어려운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느낌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 전체가 검은색인 블랙덱의 경우 카드의 칠이 벗겨지거나 하얗게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카드의 경우 보통 카드처럼 하얀 보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서 그러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재질도 피닉스 덱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명도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닉스 덱들의 경우에는 뒷면이 빨간색과 파란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는데 피닉스가 그려진 무늬는 흰색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피닉스 신페이 덱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에 무늬가 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마술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피닉스 덱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새로운 느낌의 이 피닉스 신페이 덱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살펴본 이 피닉스 신페이 덱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해법 노출을 제외한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